샤우트 창법은 뭐라 그랬죠? 샤우트는 뭐고 샤우트 창법은 뭡니까? 샤우트는 영어 말 그대로 지르다! 야 이 새끼야! 요게 샤우트예요. 네. 야 X야! 라고 하는 게 샤우트입니다. 그냥 지르는 면은 무조건 샤우트입니다. 그런데 샤우트 창법, 창법이라는 게 뭐죠? 창법. 창법이라는 말이 뭘까요? 발성이라는 게 뭘까요? 샤우트, 발성과 창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발성은 뭐고 창법은 뭡니까? 아,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좀 따지고 들다 보면 모든 것들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론이랑 모든 것들 다. 발성은 뭐예요? 마치 수학으로 얘기하면 뭐죠? 아, 공식에 가까운 게 발성이고요. 창법 뭡니까? 푸는 방식 중에 특수한 방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식 중에 1 더하기 1은 2요, 2 더하기 1은 3이요 라는 거를 알아요. 그죠? 요런 게 뭐죠? 발성이고요. 창법 뭡니까? 방식. 방식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야, 1 더하기 1이 당연한 게 1이지만 1 더하기 1 더하기 그래요. 테크닉을 만들어 준다. Why so like candlelight? 요런 얘, why? 요런 것들 테크닉에 가까운 걸. 요런 것들 창법이라 그래요. 예전에 뭐 Guns N' Roses의 창법. 발성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 샤우트 창법이라는 건 뭐야? 그래도 아, 다른 점 그런 거 다 같은 점은 뭐예요? 같은 점. 다른 점은 이런 것들이고 공식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른 점은 뭐예요? 아, 같은 점은 두 개 다 어떠한 정형화된 것이 있다. 뭐라고요? 어떠한 정형화된 게 있다. 정형화. 즉 어떠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형화. 그냥 소리 지르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형화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샤우트 창법이에요. 샤우트 창법에 들어가는 소리들이 뭘까요? 아, 오늘 시간이 없다고 하시네. 앞에 PD분이 딱 5자, 5분 남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잠시만 설명드릴게요. 허스키 샤우트 창법은 뭐가 어떠한 소리가 섞여야 샤우트 창법이라 그럴까요? 두성. 뭐요? 흉성. 흉성이 아니면 육성도 좋아요. 육성을 두꺼운 소리겠죠? 그러니까 육성으로 두껍게 내거나 흉성 소리. 그다음 뭐요? 마지막으로 하스키. 예, 요 세 가지 소리가 섞여야만이 샤우트 창법이라 그래요. 아, 말 안 해도 알겠죠? 얼마큼 어려운 소리인지. 그냥 지르면 되는 소리가 아니라 요 세 가지 소리가 섞여야만이 샤우트 창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가끔 질문해 보는 거 보면 뭐 그냥 제가 한번 쓰레기 웃고 마는데 샤우트와 샤우트 창법은 하늘과 땅입니다. 땅. 하늘과 땅. 즉 전 세계적으로 샤우트 창법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니까. 요즘에 그 신문들 이렇게 보면 어떻죠? 개나 소나 저야 뭐 말을 좀 막하는 성격이니까 뭐 이해하세요? 제가 연예인입니까? 아니죠? 예. 개나 소나 옥타브를 넘나든답니다. 네, 옥타브가 누구나 지금 뭐 개 이름이에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 겁니다. 옥타브를 넘나드는 뭐 어쩌구의 가수가 나타났다. 뭐 샤우트 창법을 자유롭게 쓰는 이런 세계에 있는 그 보컬리스트들이 다 울겠습니다. 걔네들은 뭡니까? 네,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한번 씨웃고 지나가세요. 그건 상술이니까.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시간에 노래하기 전에 잠시 한번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두성 소리가 뭐죠? 내 사랑을 나와 불러.
왜?